매주 목요일 육군의 알찬 정보를 얼큰 시원하게 전달해드리는 육군의 육개장 코너의 메인 MC 김익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휴가를 나가는 육군 장병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재앙이 있었으니 바로 군기 순찰을 도는 헌병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자리에 헌병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네, 제가 군부대에 있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역자라서. 아, 네. 아, 헌병이 되게 반갑네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계룡대 개근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에 있는 MC 승무원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병 김하늘. 예, 여러분은 강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김하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강하늘이라는 가명도 쓰는 거 보니까 연예인인가 봐요. 연예인 뭐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 잘생겨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딱 등장을 하셨는데, 자, 헌병에 대해서 예. 또 저희한테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헌병을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를 갔건 안 갔건 헌병이 그렇죠. 뭔지는 아는데 그렇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헌병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간단하게 헌병이라고 하면 일단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군내의 이제 질서 유지, 그리고 군기 확립, 뭐 법률의 시행, 아니면 명령, 아니면은 뭐 범죄 예방, 수사 활동 등을 총괄해서 하는 약간 군 사법 관할 지역 내 약간 군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대 내 경찰.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생각보다 많네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있는 곳이 MC 승무 헌병이라고 하셨는데. 아, 예. 일단 그 헌병이라는 분과가 좀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뭐 일반 헌병 네. 그리고 전투 헌병.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뭐 일반 헌병, 그다음에 전투 헌병. 그리고 아,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는? 보시는 이제 특임 헌병이라고 해서 특수 임무를 맡는 특수 임무 이제 헌병. 아, 헌병이 군기 순찰만 도는 게 아니었구나.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헌병들 중에 기동 헌병. 저기 레펠도 해요? 아, 네, 이것도 이제 보시는 사진도 이것도 이제 특임, 네, 특수 임무. 그러니까 대테러 활동을 이제 대테러 임무를 주로 하는 헌병. 이제 특임 헌병이 하는 와, 전 지금까지 지금 헌병 하면은 막 지금 고무링 안 차고 있습니다. 무슨 막 적어가고 막 잡아가고 막 그런 것만 알고 있어 가지고. 아, 그렇게 알고 계실 수 있죠. 헌병의 역할이 되게 다양하군요. 그럼 본인이 있는 보직도 지금 어떤 보직인지 되게 생소한데 MC 승무 헌병은 도대체 뭔가요? 아, 그 제가 이제 MC 승무 헌병이라는 제가 그 처음에 입대를 하게 됐을 때 네. MC 승무 헌병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어디 행사에 MC 보러 가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그 MC 승무 헌병이란 그 MC가 약자로 모터사이클의 약자예요. 아, 모터사이클이었구나. 예, 그래서 지금 저 두 번째 있는 친구가 전데 본인 사진이에요 저게 지금? 예, 근데 확대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거 눈을 감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니까 지금 앞뒤로 간격도 살짝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일부러 벌린 거예요. 일부러 벌린 거예요. 네, 차이가 먼 게 아니고. 아,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타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MC 승무원병이 하는 일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MC 승무원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된 활동은 이제 아까 멋있게 보셨던 이제 특임 헌병 있지 않습니까? 아, 멋있다고 했나요 누가? 멋있습니다. 그 특임 헌병과 연계를 해서 이제 네. 대테러 활동 시에 이제 모터사이클이라는 특장점을 살려서 그쵸, 빠른 그쵸. 기동성으로 이제 그 현장 투입을 하는 그런 임무를 주 임무로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군 해외에서 군 귀빈이 방문했을 시에 저희가 이제 바이크로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 정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내외로 이제 군기 순찰과 이제 군기 군법. 아, 그것도 하는군요. 그것도 이제 다 같이 하는. 야,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거였죠. 아, 그리고 채팅창에서 또 이현서님이 움직이는 한우로 빠로 쓰시는데, 야, 뭐 팬들이 되게 많으신가봐요. 많이 없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MC 승무원병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네. 또 그 오토바이 가진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야,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또 굉장히 또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도 힘들겠다, 오토바이 무겁겠다, 오토바이를 보고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쵸. 이 MC 승무원병을 지금 본인이 지원하게 된 계기가 또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토바이 좋아하세요? 아, 예.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별로 이제 이른 나이가 아닌 좀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는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혹시 공동경비구역 JSA란 영화 보셨나요? 아, 봤죠. 그거 안 되죠. 제가 어릴 적에 그 영화를 보고 그 이병헌 선배님께서 이 맞아. 완장을 차고 이 선글라스를 그때 그 영화랑 많이 다른데 영화? 이 모습. 예, 그 네, 그 모습을 네. 죄송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 모습을 굉장히 제가 어릴 적에 좀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되면은 꼭 헌병을 가고 싶다. 아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맞아.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지금도 그 할리 데이비슨 그 동호회라고 하나요? 야, 아버님 멋있다. 그 할리 그 할리. 그렇습니다. 그 타고 다니세요. 그래 가지고 그 아버지랑 같이 저도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계속 같이 타고 다녔는데 제 아버지 친구분께서 야, 오토바이를 타는 헌병이 있다. 천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헌병과 이 오토바이를 합친 이 MC 승무원병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야, 완전 천직이네요. 진짜 눌러 앉아도 되겠다. 어,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순간 얼굴에 살짝 개 지금 나왔어요. 군대가 말투가 군대식으로 변했다고 채팅창에서 오늘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맞네. 아, 맞네. 그래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자, 그러면 이 MC 승무원병으로서 이제 또 하루 일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오토바이를 하루 종일 타는 건가요, 그냥? 아, 이게 뭐 오토바이만 하루 종일 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그 뭐 이제 저희의 몸과 같은 거잖아요, 모터사이클. 아, 그렇죠. 저희 안전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고. 그쵸, 그래서 그쵸. 매일마다 이제 일일 차량 점검을 실시합니다. 일단 아, 그 일과가 시작이 되면. 아침 점검 하고 나서 또 그 타이어 공기압 체크. 공기압 체크. 이상한 뭐. 그리고 이제 뭐 이 오토바이 이제 모터사이클이 건강한 놈인지 지금. 아, 건강한 놈인지. 아, 뭐 수리할 곳이 있는지. 순놈이었군요. 네, 건강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거 그런 이제 차량 일일 점검을 마치고 나면 이제 뭐 매일마다 일과가 달라지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귀빈이 방문했을 시에 에스코트 임무를 나가기도 하고 야,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 내외 이제 군기 순찰을 나가기도 하고 어 뭐 여러 가지 어 이제 그 뒤에 특임 헌병을 태운 그 훈련을 이제 대테러 임무 훈련을 하기도 하고 MC 승무원병이 이제 그런 일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멋있다 기만을 일병 하루 종일 오토바이 키역 이러시는데 예. 야, 근데 하루 종일 오토바이 아무튼 오토바이 일단은 좋아하는 상태에서 또 헌병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딱 들어갔으니까 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야, 전 이게 군대에서 아,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아 요즘에 그 앞에서 질문이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아, 최근에 어 이제 하는 일과 안에서는 어 요즘에 그 저희 이제 MC 승무원병이 그냥 MC 승무원병이 됐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교육을 다 받아요? 예, 한 분기마다 아니면은 조금 1년마다 한 번씩 그 MC 승무 실력 향상이나 유지를 위해서 교육을 또 받고 있습니다. 아, 그 또 그래서 따로 받는 교육들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그 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이어서 요즘은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로자. 채팅창에 올라온 글입니다. 말 너무 잘해. 로봇 같아요. 설명 잘하는 1등 군인. 그래서 일병 중성 일병 김하드립니다. 어, 대단합니다. 아, 지금 아까 전에 물어봤던 질문인데 이제 MC 승무원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이제 네. 또 근무를 하시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군 생활하면서 아, 제가 가장 그 뭐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기분 좋은 에피소드? 그 뭐 헌병과 MC 승무원병과 뭐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게도 되나요? 아니 뭐 아니면 자를게요. 아,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생일이었는데 제가 아 이렇게 군대에서 생일을 맞이하는구나 하고 이제 점호 끝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게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날 아침 메뉴가 미역국인 거예요. 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역국이 나오는 걸 보고 내심 혼자 기뻐가지고 야 미역국이다. 이게 웃으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딱 앞을 보니까 그 몇백 명이 되는 장병이 다 같이 미역국을 먹고 있는 야. 그 모습이
아, 제가 왠지 모를 감동을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 이제 생일이니까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어머니께,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유, 우리 아들 이렇게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먹고 어떡하냐. 아이고, 근데 걱정하시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생일이라고 몇백 명 되는 장병들이 같이 미역국 그럼 그 그날에 그날에 미역국이 예정이 돼 있던 먹어줬다고. 미역국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날따라 특별히 생일이니까 만들어준 미역국인가요? 저는 후자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럴 수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밖에 나와도 이제 군대가 아니면 하기 힘든 경험 중에 아,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몇백 명이 다 같이 내 생일날 미역국 먹어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일 파티라고 애들 다 불러가지고 미역국 누가 먹이겠어? 아, 맞습니다. 군대니까 할수 있는 경험이야. 이거지 그냥 군대에서. 그래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로 기억이 남아 야,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헌병 얘기를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자 헌병이 또 되면은 또 좋은 장점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헌병의 장점, 헌병이 이래서 좋다. 헌병이 이래서 좋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에 나오면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어르신분들, 좀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헌병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안 좋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까 그쵸, 얘기하셨던 그쵸. 어떤 뭐 이렇게 복장 분량을 잡고 이제 예. 뭐 그런 모습들이나 또는 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에서 좀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덜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아, 이제 맞아, 맞아. 계시죠. 최근에는 제가 뭐 그때 군 시절엔 없었지만 네. 최근에 우리 헌병에 대한 이미지와 아니면 그 내부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헌병이 되려면 후반기에 특기 교육대를 가게 되는데 특기 교육대요. 그 특기 교육대에서도 헌병의 기본 자질로 이제 명예와 명예, 이제 솔선 솔선, 그리고 봉사 봉사. 이세 가지를 가장 먼저 이야, 이제 중요하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요즘 요 근래 최근에 헌병의 모습은 여러분들께 봉사하기 위해서 조금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요즘의 헌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야, 진짜 근데 헌병이라고 하면 솔직히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딱딱하고 아까 전에 그 발, 그 요 맞습니다. 느낌이죠, 요 느낌. 맞습니다. 딱 쓰고서 그냥 이 느낌인데 지금 제 너무 생각 너무 부드러워요.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틀려요?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형 많이 힘들다. 형 많이 틀리된다. 아무튼 야, 그럼 일단 헌병이 되면 좋은 점들이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고 옛날과는 많이 그렇습니다. 틀려지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뭐더 좋은 점들이 없을까요? 헌병에서 좀뭐 느끼는 자부심 뭐 그런 것들. 자부심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뭐 많은 임무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군기훈법 군기순찰이라고 해서 이제 복장 분량 아니면은 어떤 용모가 단정한지를 네.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임무가 있는데 아, 그럼요. 그런 임무를 할때 일단 저희가 이렇게 꼬집어내는 입장에서 저희는 괜찮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제대로 된 용모와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 있는지 네.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냥 사회 나가서도 남들이 보는 저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고 저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저는 헌병으로서 그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네요. 그 자기가 느끼는 그 자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남들을 일단은 먼저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이제 맞습니다. 본인부터 먼저 확실하게 다 갖춰놔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딱할수 있다. 자, 그럼 채팅창에 근데 뭐 하나 진짜 올랐는데 이건 꼭 읽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영어로 올라왔거든요. 영어로. 렌 부탄 수달님이 I don't understand, but I'm so enjoy to watching you, 오빠 사랑해요. 라고 영어로 지금 올라왔는데. 대단해요. 지금 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저 처음이에요. 그 되게 영어인데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죠. 오빠. 오빠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저도 사랑해요.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 육군, 진짜 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육군의, 아, 육군이래. 이 헌병의 지원 절차.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한데. 헌병을 지원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또 지원 절차를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접수 연도 기준으로 이제 18세 이상 그리고 28세 이하,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상자인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신체검사 등급이 1급부터 3급 안에 있는 현역 입영 대상자 분들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색각, 이제 이상 결과를 했을 때 이상 무가 나와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리고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를 보게 됩니다. 체력 검사를 보게 되고 거기서 붙은 다음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 후에 이제 최종 합격을
이제 통보 받게 됩니다. 복잡해.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아 진짜 까다롭게 보면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헌병이 육군의 얼굴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만큼 진짜로 헌병을 뽑을 때 정말 까다롭게 뽑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키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헌병 지원 절차. 근데 그렇게 좀 까다롭게 뽑고 좀 굉장히 또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치는 만큼 정말 헌병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은데 애정도 가지고 있고. 야 사성. 야 이 사회생활 할 줄 아시네요. 야 이거 거의 뭐. 야 그, 이런 건 미생에서.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하늘 일병처럼 이제 헌병에 지원하려는 이제 수많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있을 텐데 네. 그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아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헌병의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자기의 어떤 복장 아니면 용모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내면도 그렇고 자기를 되게 돌이켜 볼 수 있는 나날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도 휴가를 나와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뭐 나의 어떤 용모가 별로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헌병을 지원하시게 되면 군복무를 마치고 나갔을 때 나중에 사회에서 아마 남들이 보는 저의 시선을 굉장히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좀 자기 자신으로서 좀 더 단단하다고 할까요? 약간 가다듬을 수 있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헌병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는 뭐 정원병보다 말을 잘해요. 아, 아닙니다. 장난 아니죠. 야, 이거 건풍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이건 포상 줘야 될 텐데. 아, 아닙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는 글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일본에서 방송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 일본에서 지금 보려고 지금 병원 진료도 미뤘다는 분도 계시고. 병원 진료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병원 진료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진짜 훌륭한 군인입니다.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지금 이 고양이들 아까부터 보셨는데 예. 되게 귀엽죠, 그렇죠? 고양 그러니까 호랑이 아닌가요? 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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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랑이.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웠어 제가. 그렇습니다. 호랑이들. 아니 고양이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 친구들 네. 이름이 뭘까요? 이름. 네, 이름. 이름은 호랑이니까. 호랑이니까. 호돌? 호돌? 88년도 무슨 올림픽 호돌이 아 아닌가? 땡!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예. 친구들의 이름은 예. 아직 없습니다. 그걸 저한테 맞추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의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진짜 괜찮은 이름, 좋은 이름들 딱 정해주시면 짠타이거 뭐 이런 거 호식이 두 마리 이런 거 올라오는데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쁜 이름, 이 친구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름 적어서 올려주신 분들께 또 뽑아서 저희가 저는 약간 호랑이지 않습니까? 호랑이죠, 그렇죠? 제가 김하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약간 그 섞어서 호늘이? 내가 네, 이름을 정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호늘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호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기 나오셨던 출연 소감을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많은 팬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고 예. 이분들께도 또 좋은 말씀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네. 되게 아까도 이제 채팅창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움직이는 저를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거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몸 건강히 군생활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군복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이야 이렇게 멋진 헌병 우리 김하늘 일병님을 모셔놓고 이게 또 얘기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부 코너를 마치고 안 갈 거죠? 안 갈 거 안 갈 안 가죠 그쵸? 저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2부에서도 계속 부를 테니까요. 저기 대기하고 계시고요. 갈 데 없으니까 자 2부에서도 이따가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진짜 한 주간의 육군의 핫한 뉴스를 모아놓은 육군 N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군 N 하면 같이 육군 N 하나 육군 육군 N, N.